얘네 SKT야. KTS 아니야, KTS. 용산에서 딱 출발을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나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50cc 오토바이 외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소리가 웅장해요. 시동 걸어부터 딱 틀려. 네, 이런 거 내가 다 해드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하지 마. 어린이 다 알아서 해. 아이씨, 내가 어지러워 죽겠네. 저기, 그거 한번 주워. 고삐, 고삐. 고삐라는 노래를 불러놓고 분위기를 싹 띄우는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제가 지금 8일째인데 8일 동안 첫날밖에 안 했어. 7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거 광대하고 님의 등불 의상을 딱 입고 내가 한번 해드릴게. 나도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박수가 안 나오면 안 해요.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아니 근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쫙 비춰갖고 여기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여기서 자는 사람이 있어. 자지마. 아니 음악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기서 왜 자지라고 짓고 소리 사든가. 아니 음악을 틀었는데도 선생님 눈구녕을 힘을 드지마. 이리야 여기서 자지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다같이 박수 3번 시작. 그렇지. 박수 2번 시작.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번에는 참새! 오리! 원투! 자지! 이거 자지라는 소리지. 내가 허구한 날 그러지만은 자지! 그러면 안 자지! 이래야지 지나는 걸. 우리 엄마마 자지! 끝까지 자지라는 거. 자, 맨 그지들이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여. 자, 고삐 준비됐지? 그걸 한번 가봅시다. 박수 준비! 바보들 진짜. 아니 박수 준비하면은 딱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번 박수 준비하니까. 자 박수 준비.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아버지도 하시네. 아버지 고마워요. 그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아 거기 있어요? 신발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고삐 출발. 잡아 고삐를 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지지지요.
세월은 비행마다 자꾸 가려간대.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언니가 너무 숨잖아. 세월은 심술 부려 어서 가자 어서 나오이네.